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올해 3분기 실제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이 지난 2분기와 동일한 0.6%로 나타났습니다. 3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으로 반도체와 기계 등 순수출이 성장을 견인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전쟁과 관련해 이스라엘은 자국민 학살에 대응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인질 석방을 위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게 지상전 연기를 요구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뉴욕증시는 구글의 모기업 알파벳의 주가가 9% 이상 하락한 여파와 장기 국채금리 상승세에 하락했습니다. 다우지수는 전장보다 0.32% 하락했고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도 각각 1.43%, 2.43% 밀렸습니다. 국회 국정감사가 마무리 국면에 들어간 가운데 오늘은 10개 상임위에서 감사가 진행됩니다. 법사위에서는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의 감사원 표적감사 의혹, 행안위에서는 선관위를 대상으로 국정원의 해킹 시도 의혹에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오후부터 중부와 호남을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 번개, 우박을 동반한 요란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새벽 비가 그친 후에는 완연한 가을 날씨가 찾아오겠습니다.